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요. 예, 오늘은 좀 그런 소식을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KBS 뉴스에서 가져왔는데 화이트 섬의 비극이라고 돼 있는데요. 뉴질랜드 보면 북섬과 남섬이 있잖아요. 북섬의 저쪽에 여기에 있는 작은 섬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예, 뉴질랜드 북섬의 동쪽 해안에 47km 떨어진 바다에 화이트섬이라는 화산섬이 있습니다. 진짜 화산섬처럼 보이네.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실제로 활화산이네요, 그죠? 이야, 참. 1769년 쿡 선장이 발견한 화이트섬은 하얀 수증기로 이루어진 구름 속에서 섬이 나타난다고 해서 화이트섬이 됐는데, 이게 활동 때문에 그렇겠죠? 길게는 20만 년전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는 이 섬을 뉴질랜드 원주민은 극적인 화산이라는 뜻의 와카리. 그러니까 옛날부터 뉴질랜드 원주민은 이 섬이 굉장히 좀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화이트 섬에선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큰 폭발이 이어졌다. 네, 그리고 이때 생긴 분화구에는 호수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산의 그 백록단처럼 그죠? 네. 백두산 천지처럼 그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1981년이면 한 30년 전인가요? 근데 큰 폭발이 있었네요. 그래서 화이트 섬은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지구에서 사람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화산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화산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섬이라고 하네요. 또 해마다 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도 분화구 관광을 하면서 생생한 화산 활동을 구경을 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야, 여러분, 이게 최근이군요. 화이트 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이 대참사 이후 과학자와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겼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와,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1919년 12월 9일, 오후 2시 11분. 여느 때처럼 화산 활동을 벌여놓은 관광객들이 붐비던 화이트 섬이 요란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런 폭발이 일어나나 보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섬 전체는 순식간에 3,600m까지 치솟은 가스와 화산재로 휩싸였습니다. 완전히 그 베수비오 화산, 옛날에 그죠? 폼페이가 로마 시대 때, 그죠? 묻힌 것처럼 지금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나 봅니다. 그런데 뜨거운 가스와 화산재가 관광객들을 덮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거 가까이 접근했다가. 이게 진짜 참사가 시작되네요. 어떡하냐. 폭발 당시 섬에는 호주와 미국, 중국 등 7개국 관광객 4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21명이 숨졌대요. 와, 많이 돌아가셨네. 어떡하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BBC는 화이트 섬에서 2011년 이후 수년간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신중해야죠. 그죠? 이런 데 관광이 신중해야죠. 아, 이거 아무리 그저 화산 구경하고 싶다 그래도 그죠? 그러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셰인 크로닌 오클랜드 대학교 화산학과 교수는 화이트 섬 같은 화산에서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휴화산도 아니고 활화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화산을 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는데, 여기 상륙해서까지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응? 저기, 이 정도면은, 그죠?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구경하다가, 폭발 기미가 있으면 빨리 와야죠. 아마, 여기 근처에서 배로 타도 위험할걸요? 이 정도 규모의 섬이면요, 그쵸? 이 정도 화산이면. 금방 뒤덮을 겁니다, 화산재가. 배도 위험해요, 사실은. 멀리서 봐야지, 이런 거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전 경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볼까요? 그래서, 이거 봐봐. 폭발 직전 지금 분화구를 걷고 있대잖아요. 이거는 뭐 꼼짝없네. 이렇게까지 가까이 갔으면. 뭐 금방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산재가 금방 떨어지고, 금방 섬을 덮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예측 불가했던 화이트섬의 폭발 시기를 알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소일거 약간 고치는 격이네, 그죠? 어쨌든 그두 명의 과학자가 화산 폭발 전 지진 활동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화산 폭발
폭발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할수 있게 됐다. 이거 뭐 우리나라의 화산 저쪽에 저 북한에 저기는 북한에서는 백두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거기 제주도 같은 데다가 그죠? 설치하면 좋겠네. 예. 어쨌든 폭발 경고 시스템이 지난해 12월 폭발이 있기 전 화이트섬에 설치됐다면 화산이 폭발하기 16시간 전에 경보가 발령됐을 것이다. 아, 16시간 정도 전이면 충분히 효력이 있죠. 그쵸? 이런 시스템이. 이게 이만 이 두 과학자의 말이 맞다면, 그죠? 그래서 두 과학자는 화산이 폭발하려면 4시간 동안에 강력한 지진 활동, 그러니까 전조 현상이 선행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쵸? 이 유형은 암석 아래에 갇힌 가스와 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그마 유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압력솥의 뚜껑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최종 파열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징후를 지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석 시스템을 지금 마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신호가 2013년 8월 일어난 분화에서 30시간 전에 있었고 2012년에 두 차례 분화에서도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화산 폭발 경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두 과학자 이론이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화산섬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좀 그냥 여러분 이런 거 그쵸? 아 이런 거 좀 참 근데 또 이런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쵸? 저번에 이런데 말고도 그쵸?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자연을 보고 싶어서 위험한 곳에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저번에 우리나라 등산객들이 어디죠? 거기? 히말라야 갔다가 저기 돌아가시고 그런 일도 있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자연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이 지금 화산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이런 활화산들의 이 장엄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광객도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화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 야. 이 에트나 화산은 아마 시칠리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야, 근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무섭겠다, 그죠? 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베수비오랑 에트나 화산, 그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이들 화산 관광지에서도 화산 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때, 가시는 건 좋은데, 항상 잘 보고 신중하게, 그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사전 경고 시스템 이거 빨리 도입돼가지고, 그쵸? 이런 거 좀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장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화산의 위험성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조금 예.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우리 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